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3페이지를 일단 펴주세요. 첫날에는 교재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모 자료 한장 나간 거 있죠? 그것도 일단 오늘 같이 보긴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책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전체적인 기록 개강 한번 쭉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커리큘럼상으로는 올해 초에 연수원 그 기록 예비 과정 했었죠? 그래서 그 형사기록 예비과정 하고 나서 지금 일순환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법이랑 형소법 같은 거랑 대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형법도 예비순환이 기본강의격인 거죠. 형소도 예비순환이 약간 이제 기본강의격으로 잡고 일순환은 심화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법, 형소 같은 경우는 예비순환 때 기본서로 기본강의를 돌리고 일순환 때 들어오면 정리집이나 아니면 그냥 또 기본서로 어쨌든 내용 정리를 두번 돌리는 거죠. 좀 심화과정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순환 때 진모로 가서 문제풀이 들어가고 특강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고 이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록도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 1순환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원래는 지금 강의 컨셉을 잡고 가는 거냐면 예비순환 때 내용 정리 기본 강의격으로 한 12일 정도 했거든요. 천천히.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한게 아니에요. 기록도 지금 형법이랑 형소법이랑 독립된 세 번째 과목으로 따로 잡고 기록이 필요한 내용 공부를 한번 쫙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특별법도 들어가고 메모법도 들어가고 답안작성법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 정리를 기본 강의 예비순환 때한걸 가지고 일순환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기록 이제 기록의 특성상 형법 형소처럼 내용을 막 심화 정리해가지고 따로 돌릴 필요까지는 없고 문제풀 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소환절을 지금 잡았는데 노소환절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법이나 형소법 기본서에 대응하는 사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이 보는 사례집 같은 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도별로 잘라가지고 진도별로 주제별로 그 해당 진도 쟁점 해당하는 사례지를 기출 사례 뭐 모의고사 사례 인접 기출 사례를 쫙 몰아가지고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기본 강의 때나 심화강의 때 내용 정리했던 거 가지고 사례 문제를 쫙 풀면서 기존에 배웠던 쟁점을 확인하는 식으로 풀어보고 답안 구성해보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기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쟁점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에서 말하는 쟁점은 뭐야? 결론별로. 전단무죄, 후단무죄, 무명고. 공소기각 면소까지 그 주제별로 잡아가지고 각각 그 주제별로 기출문제 쟁점, 기출문제랑 그러니까 법전원 모의고사까지 다 분설해가지고 몰아놓은 사례집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순환 때 뭐라는 거냐면 이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형법이랑 형소랑 기록이랑 이제 특색이 좀 다른 거긴 한데 기록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필요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기록을 문제 풀고 이렇게 답안 쓰는데 필요한 지식은 실체법적 지식, 절차법적 지식은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형법이랑 형소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에 대응해서 활용하고 그 활용한 걸 가지고 쟁점 찾아서 문제풀이 쟁점 찾아가지고 답안을 또 기록용으로 어떻게 쓸 건지 활용하는 응용법을 배우는 거라서 바로 지금 1순환 때 내용 공부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2순환 때 통문제 좀 풀어볼 거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강의 컨셉 자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도 한번 돼 있고 형소 공부도 한번돼 있고 어쨌든 기록 공부도 한번 돼 있는 걸 전제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1순환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게 돼 있어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뭐 기록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 따로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일 거고 아까 수업 시작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특히 특별법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이게 문제풀이 넘어오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특별법을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형법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니까 기본서에 가름하는 뭐 정리집이든 어쨌든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리, 쟁점 정리를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사례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 풀리겠어요? 안 풀리잖아요. 아, 물론 뭐 공부는 하고 책을 읽고 수업은 들을 수 있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문제 풀이 오는 게 맞고 기록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사례집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어떤 기본 내용 자체가 차근차근 정리되는 기본성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머릿속에 이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되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예비순환을 하나하나 다시 들을 그 시간은 없으니까 수업 컨셉 자체를 좀 바꿔가지고 초반에 나올 때마다 예비순환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내용은 필요한 거는 최대한 책에서 뽑아내가지고 다 정리가 같이 하면서 갈 거예요. 대신에 좀 어떤 각오는 있으셔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수업이 되게 좀 빡빡해집니다. 다 배우셨죠 하고 문제만 쫙쫙쫙 푸는 수업에서 다 배우질 않은 상태니까 자 이러이러한 것부터 일단 있습니다 쫙 개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와가지고 책으로 가서 문제 뽑아가지고 답안 작성 확인하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과정이 지금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그 추가되는 양의 그 과정에 분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아예 따로 수업을 막 12일 동안 한걸 가지고 지금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좀 호흡을 좀 빨리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좀 잃지 않고, 왜냐면 지금 오전에도 수업을 일수단을 깔고, 오후에 지금 월수금 연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날씨 더워가지고, 복습할 시간도 많이 부족할 건데, 그런 것들 좀 본인, 지금 개인 스케줄이나 이런 거잘 잡으셔가지고 좀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 같은 것도 지금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형법 얘기, 형소 얘기, 기록 얘기, 뭐 특별법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을 쭉 들으면서 아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 나오고 막 물음표가 뜨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까먹기 전에 옆에 다 체크해놨다가 복습 단계에서 다 공부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다 하셔야 되니까 좀 복습 시간 확보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꼼꼼하게 생각해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 진도는 되게 천천히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 필요한 얘기 하는 거니까 다 잡아둡니다. 자, 일단 교재는 3페이지를 펴두시는데 그래서 원래 지금 예비순환, 그러니까 기본, 기록에서 기본 간격을 하면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냐면 일단 절차개관을 합니다. 절차개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절차하고 공판절차 개관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따로 들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어차피 형사법에서 하니까. 형사법에서 절차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증거법하고 사실인정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딱 과목 타이틀을 잡는 건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디에 기초해서 좀 나오는 거냐면 형사재판 실무랑 검찰 실무, 그러니까 실무과목 연선에서 실무과목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차근차근 1, 2, 3학기에 걸쳐 듣는 과목들 순서가 있어요.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 변시용으로 약간 좀 쳐낼 거 쳐내고 정리를 하면 딱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제가 1순환 때 이제 그걸 그 파트별로 잡아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일단 써놓고 좀 설명할게요. 제가 계속 지난주까지 영강을 해가지고 지금 목이 좀 가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예비순환을 지금 따로 들었으면 예비순환이 지금 12일 동안 하는 게 딱 이 과정이거든요. 이걸 지금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뭐 한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한 3일씩 잡아가지고 풀로 하고. 자, 그러면 이건 뭐 이름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형사 절차 개관하는 건 이제 수사 절차고 공판 절차가 순서대로 어떻게 가냐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절차법, 형소법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러면 형법이랑 형소에서 배우는 건 굳이 기록에서 따로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건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절차의 내용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각 절차에서 만들어진 게 소송 서류고 그 소송 서류를 만들어진 절차 진행 시간 순서에 따라 편철한 게 소송 기록이다 이렇게 써있죠. 형소법 체계 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절차 개관을 형소법에서 배운 걸 쫙 한번 하면서 각각의 절차에서 만들어지는 서류 이름이 뭐다, 그 서류의 형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은 거 문제 몇 개 딱 보면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뭐 현행범 체포를 하면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면 현행범 체포서란 서류가 뜨는 거고 이렇게 막 써있고 사인이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인도한 건 케이스면 현행범인 인수서 같은 게 작성돼서 공판기록에 체포구속 관련 서류 붙어있을 거다. 이런 거를 서류를 눈으로 쭉 보면서 형소 때는 그냥 문장 말로만 배웠던 거를 기록을 한 번씩 보면서 쫙 한번 훑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절차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되면 검찰 실무 같으면 수사 절차 위주로 배우는 거고 형사재판 실무 같은 경우는 공판 절차 위주로 배우겠죠. 이제 변신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쫙 정리했으면 간단히 배우는 거예요.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이쪽을 따로 안 들었다 해가지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죠. 형소법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 증거법은 중요하죠. 자, 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이라고 원래 잡아요. 형사재판 실무에서 다루는 이제 과목입니다. 연수원 교재도 아예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증거법이라고 했을 땐 여기서 이제 주로 뭘 배우겠어요? 증거 능력 판단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형소법에서 다 배운 거죠. 근데 아까와 달리 여기 같은 경우는 기록용으로 증거법 정리는 따로 배우셔야 돼요. 기록을 실제로 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해가지고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것들이 기록에서 되게 중요한 답안 파트잖아요. 그럼 기록을 실제로 읽어내면서 증거 목록 단계에서 증거 능력 없는 것들 쳐내고, 나머지 이제 개별 기록들 읽어내면서 위수증인이 무슨 전문 진술이 어쩌고저쩌고를 뽑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뽑아내서 판단한 게 있으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답안에 목 찾아봐가지고 어떻게 딱딱 끊어가지고 쓸 건지까지, 답안 쓰는 그 문장론까지, 문장 방식까지 좀 정리해가지고, 사례용과 달리 기록용으로 증거능력 판단하는 건 기록을 실제로 보면 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소법에서 말로만 정리한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록이 풀리지가 않아요. 제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또 형소법을 너무 객관식용으로 끊어치기게 막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관식용을 좀 생각 안 하고 약간 입문강의식으로 약간 그냥 객관식용으로 간단간단한 공부만 형소를 그냥 그렇게 끊어버리고 증거법을 대충 배우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증거법을 대충 배우면 더더욱 이쪽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호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소법을 대충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뭐까지 같이 가냐면 결국 여기까지 같이 갑니다. 특히 공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이게 증거법에서 활용되는 절차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실제 기록을 풀면 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증거능력 판단 같은 거 배우는 거고, 원래 증거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증명력까지도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형소에서 배운 걸 간단히만 얘기해 보면, 증거능력 같은 경우는 법정주의잖아요. 증거능력은 뭐예요? 일단 개념 자체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해서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가 이 증거를 제출하는 거죠. 이 증거를 왜 제출해요? 검사의 목적이 뭐예요? 판사님 이거 증거 읽어보면 우리 피고인이 사람 찔러 죽였다고 써 있으니까 이거 믿어가지고 유죄 판결 때려주세요라고 증거 신청을 하는데, 증거 능력이 뭐예요? 그 증거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 능력이 없으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판사가 읽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 증거 조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절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검사가 증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판사가 그 증거 신청을 기각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채택 결정하는 거죠. 그게 증거 결정이잖아요. 자, 그리고 증거 능력 법정주의는 뭐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증거 능력을 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하는 거지 판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법에서 증거 능력 파트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뭐예요? 법에 써 있는 것들 배우잖아요. 308조 2에 써 있는 거, 309조, 317조에 써 있는 거, 310조 2에 써 있는 거 예외 311조 내지 316조 배우죠. 다 법에 써 있는 걸 끊어서 배우는 게 증거 능력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증거 능력은 소극적 규정입니다. 적극적 규정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증거 능력 법정주의가. 309조, 308조 2, 309조, 308조 2, 310조 2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 위수증이면, 임의성 없는 진술 자백이면, 전문 증거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날리는 소극적 규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전문 법칙 예외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인 거고, 여러분들이 예외를 집중해서 배우긴 하지만 원칙은 다 뭐예요? 해당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써 있는 겁니다. 소극적 규정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풀 때도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는 설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세 가지만 떠올리면 돼요. 308조에 2에 걸리거나, 309조, 317조에 걸리거나, 310조 2에 걸리거나, 셋 중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증거 능력을 논하는 건. 세 개를 다 검토를 차근차근 해봤는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 풀 때도 활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증거는요, 법정주의. 그래서 법에 써 있는 걸 판단해서 법에 써 있는 대로 쳐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얘기하겠지만 기록 답안에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목표가 뭐예요?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다 찾아야 돼요. 출제자가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다섯 개를 출제했으면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정해진 데 기계적 판단이에요. 어떤 주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다섯 개가 없는 기록이면 다섯 개를 다 찾는 게 목표인 겁니다. 다 그런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찾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비교해서 증명력은 뭐야? 그래서 증거 능력 관련은 형소법의 규정이 막 구구절절 있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근데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308조에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판단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사실입증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 판단부터 하고 증명력 판단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증명력을 지금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간다고요. 그래서 사례다방 같은 것도 여러분들 목차 구성이 증거능력부터 쳐내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기록다방도 마찬가지인 거 당연히. 가끔 답안이 진짜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 보면은 증명력 판단을 증거능력 판단보다 위에 쓰는 사람, 요새는 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초반에 좀 있었어요. 그럼 그어버려요. 얘는 증거가 뭔지도 모르는 게 그어버립니다. 기본적인 판단의 순서는 증거능력부터 쳐내고, 쳐낸 건 날려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판사가 이제 읽어보지도 않는데 무슨 미니만이에요. 그쵸? 증거능력이 이제 있어서 판사가 그 증거 신청에 채택 결정을 해서 증거 조사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내용 써있는 말 우리 피고인이 찔러 죽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믿을지 말지는 한 줄이에요. 판사 자유심증.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리측과 경험측의 내재적 제안을 받을 뿐이고 판사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해서 끝나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자유심증주의 제안을 배우는 거죠. 원래는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건데 56조랑 310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사법 수업을 듣고 지금 기록 수업을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딱 56조 310조 했을 때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자백보완고치 이런 단어는 떠올라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는 지금 일순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한 20일 해야 돼요 수업. 자, 그래도 설명을 하면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죠.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 관련해가지고는 써있는 대로 거기에 증언 거부권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 고지했으면 고지했다라고만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서 나 고지 안 받았으니까 이 공판 절차 무효다 이딴 식의 주장이 안 된다고요. 그게 배타적 증명력이죠. 그 다음에 310조가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기록에서 중요하니까. 자백 보강 법칙이에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판사가 자유심증에 따라서 그 유일한 자백, 치가 죽였다니까 네가 죽인 걸로 인정해가지고 살인죄 유죄를 때리고 싶은데 310조에서 뭐라고 규정해요? 그 자백 말고 다른 보강 증거 없으면 그 유일한 자백을 증거로 못 쓴다가 왜 지금 자유심증주의 제한이에요? 판사가 그 자백을 믿어서 자유심증에 따라 믿어서 유죄 판결을 때리고 싶지만 310조에서 유일한 증거를 못 쓰면 310조의 자백 보강 법칙이 적용되는 결론이 뭐예요? 증거불충분 후단 무죄예요. 하나 있는 유일한 증거 자백을 증거로 못 쓰니까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무죄가 나와서 그래서 310조가 적용되는 결론이 후단 무죄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자유심증주의 제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강법칙은 증명력 판단에서도 가장 끝이에요. 증거능력 판단하고 증명력 판단하고 그 마지막에 유죄로 가려는 걸 틀어막는 게 자백보강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실인정 같은 거 사례든 기록이든 목쳤을 때 이 보강법칙 논의는 제일 끝에 나와야 돼요. 마지막 그 후단무죄 결론에 붙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런 데 올라가 있으면 사례다방 같은 데 여러분들 그 실수 많이 하거든요. 논리적 흐름이 확 깨져버려요. 그런 거 실수하면 기본적인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인정론은 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사실인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사실인정은 방금 설명한 이쪽 얘기의 이쪽 얘기. 당연히 이쪽 얘기죠. 증거능력 있는 것들을 읽어봐서 죽였다는 증거, 안 죽였다는 증거 둘 다 읽어보고 어떤 증거를 믿어서 구속요건적 사실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증명력 판단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형사재판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 변시에서는 이쪽에 대한 얘기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문제 풀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 배우면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중요도는 떨어지면 참고로 한번 읽어보라 정도에서 자료만 드립니다. 대신에 증거법은 확실히 집중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안 끝나죠. 증거능력 판단 관련해서 엄청 어렵고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그 책 보면서 다시 쫙 해관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무명공정리가 뭐냐면 답안 어떻게 쓸 거냐예요. 여러분들 기록 답안에서 결론은 유죄 아니면 무죄 아니면 무죄가 이제 전담무죄 후단무죄 공소기각 아니면 면소죠.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목차 구성을 맞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325조 후단무죄 전형적인 후단무죄 사실인정 쟁점 나왔을 때 목차가 한 6개 정도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전담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같은 경우 기본적인 목차 구성은 법리 설시하고 사항 검토하고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유별로요. 공소기각 사유, 면소 사유 그리고 각 호사유가 있죠. 326조 1, 2, 3, 4 그리고 327조 1, 2, 3, 4, 5, 6 각 호별로 목차 구성을 좀 달리 잡아서 미리 정리를 해서 들어가요.
자, 답안에 목차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안에 딱뭐 327조 2호가 나왔을 때, 326조 1호 결론이 나왔을 때, 쟁점이 나왔을 때,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잡는다는 건 뭐야? 그 목차 구성을 잡아놓고, 목차를 잡았으면 목차별로 채워넣을 말들도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 326조 기판력 면소 케이스가 나왔어요. 결론이 면소예요, 기판력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서 그러면 내가 답안을 확정 판결의 존재 사실을 쓰고 객관적 동일성 판단을 하고 시적 거의 판단을 해가지고 기판력이 미치니까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답안을 쓸것 같으면 확정 판결의 존재 사실에 답안 써야 되는 멘트들이 딱 정해서 그걸 외워서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내가 지금 답안의 확정 판결의 존재 사실 관련 채워넣을 말들을 기록을 읽을 때 찾아 읽겠죠. 목차 구성을 왜 지금 답안 작성법까지 따로 쟁점별로 결론별로 정리해서 들어가요? 여기서 정리하는 것들이 결국 역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문제에서 각 서류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 읽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2시간 만에 50페이지짜리를 다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푼 다음에 결론 내고 답안까지 써야 되잖아요. 2시간 만에 이게 거의 현실적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쓸데없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정독하고 있으면 시간 바로 오버예요. 절반도 못 써요, 여러분들. 그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걸딱 잡아가지고, 쟁점 빨리 찾고, 잠정적인 결론 딱 내려놓은 다음에 필요한 얘기만 빨리빨리 뽑아 읽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탁탁탁탁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딱 잡으려고 답안 작성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기초지시라고 하면 이쪽부터 이제 실전이에요, 지금.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이 실전 이제 문제풀이 방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기록을 어떻게 읽냐까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이어지는 게 메모법까지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첫머리에 보면은 메모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써놓긴 하셨는데, 교수님이. 그거 여러분들 그한 페이지 읽어가지고 메모가 될것 같으면 기록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 페이지 읽어가지고 메모 안 됩니다. 메모 어떻게 할 건지까지 따로 정리를 딱 잡아놓고 배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록도 몇 개씩 풀어보고 본인만의 메모법을 정리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메모가 되는 거지. 그냥 메모를 이렇게 합시다. 한 페이지 읽어봐가지고 메모가 될것 같으면 기록 시험에 존재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모법을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법을 배운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은 그 메모 펴드렸잖아요. 지금 9회 메모예요. 그 지금 1회, 지금 시험이, 여러분들 시험이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 1회부터 지금 여러분들 그 메모 용지는 한 P4 크기로 주죠? 훨씬 큰 걸로 주잖아요? 지금 A3에다 인쇄돼서 갔으니까 작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 메모 용지라고 생각하면 그 메모 용지가 세로로 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로로 써도 되고. 본인 스타일대로. 근데 이게 1회부터 6회 시험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제 교재 그 기출 해설책에 넣은 그 메모 지금 인쇄 산장 드린 건데 1회부터 6회 시험 메모만 해도 한 페이지였어요, A4 용지. 근데 지금 7, 8, 9로 넘어가면서 메모 자체가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니까 뭐냐면 1, 2, 3회 때만 해도 메모가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9회 시험에 메모가 딱두 페이지가 풀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이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판단해낸 분량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기록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기록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는데 메모를 따로 안 하고 기록을 푼다는 거는 기록을 제대로 안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여태까지 메모를 따로 안 하고 기록을 풀었다? 그거는 기록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안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안 푸니까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메모법도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메모법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를 어떻게 구해갈 건지부터 일단 정하고, 그 정해놓은 거에다가 어떻게 뭘 채워넣을 건지는 당연히 실제 기록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채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메모법이다 해가지고 몇 페이지 수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일단 수업을 한번 쫙 배우고 어떻게 메모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막 구획은 이렇게 하고 이런 데다 이런 걸 쓰고 저런 데다 이렇게 쓰고 이런 건 여기서 찾아 쓰고 어쩌고 저쩌고 쓰고 마지막 이런 거다 쳐내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답안을 쓰셔야 돼요라고 쫙 배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록을 최소 한회 이상 풀어봐야 돼요. 실제 이제 메모를 보면서 이런 건 여기다 메모하시고요. 이런 건 메모도 하시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쳐버리고 이건 꼭 메모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추가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메모법은 그래서 예비순환 때도 하루 이상 걸려요. 왜냐면 기본적인 메모법 수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 한 회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개는 특히 거의 딱 실전 지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그냥 기록을 어떻게 푸는 거냐에 기록을 푸는 방식에 대해 접근 방법만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에 접근하는 거고 메모를 이렇게 하자에 접근하는 거지. 결국 기록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방식론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실전 지식으로 서면 정리. 서면 양식 정리해야 되죠.
지금 시험이 또 어떻게 나왔어요? 계속 검토 의견서랑 변론 요지서만 나오다가 드디어 보석허가 청구서가 하나 나왔죠. 계속 얘기, 그 보석허가 청구서가 나와가지고 제가 책에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수업을 한 4회, 변시 한 5회 때부터인가 본격적으로 기록 강의를 했는데, 4회 때인가 5회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서면 양식은 기본적으로 검토 의견서 변론 요지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추가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지금 변호사 시험이고, 그러면 이제 연수원 기준으로 이제 실무 과목 설명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변호사 실무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검찰 실무가 있고 형사 재판 실무가 있고 형사 변호사 실무가 있거든요. 그럼 형사 변호사 실무 시험을 1, 2, 3학기 연수원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형사 변호사 실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 서면 양식은 다 있어요, 그냥. 하다못해 증거 입문서까지 쓰라고 그러거든요. 연수원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딱 변시용으로 쓸데없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기 어려운 시험 양식상 내기 어려운 이렇게 간단간단한 서면 같은 거나 조금 이제 세부적인 서면 싹 쳐내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맨날 나오는 거두 개에 추가적으로 세개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라 그러죠. 그세 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세개 정도는 추가로 정리해서 들어가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8일 시험인가서 이게 하나 나온 거죠. 그럼 그 다음 시험에는 이게 또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리 이제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세 개가 왜 여기 추가돼서 나올 수 있냐면, 이세 가지 서류에 쓰는 건 여기 쓰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쓰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쓰되, 각각 서면 유형에 맞춰가지고 한 문단만 추가돼요. 이번에 보석허가 청구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게 이제 그 기출 문제일 거니까. 보석허가 청구서 같은 경우도 이게 검토, 그러니까 변론 요지에 쓰는 똑같은 법률 판단 쟁점 쓰고 사실인정 쟁점 쓰는 건 똑같은데, 로마자 1번에 뭐만 들어갔어요? 구속사유 전부만 들어갔잖아요. 보석사유의 존재죠. 그래서 95조, 96조 찾아가지고 베끼면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한 문단만 추가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적부심 청구서도 사실인정 법률 판단 쟁점 쓰는 건 똑같고, 가장 앞에 뭐만 들어가요? 형소법 70조 펴가지고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쓰는 겁니다. 70조 1항하고 70조 2항 잡아가지고 소목차까지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항소 유서는 뭐겠어요? 똑같아요. 또 사실인정 쟁점, 법률판단 쟁점 쓰되, 이제 361조 5의 1호하고 14호, 법리주장과 그러니까 사실호인에 따른 사실호인 주장을 나눠가지고 구성만 하는 거예요. 각각의 항소의 특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야, 361조-5에 있는 그 세부적인 절대적 항소유 같은 게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딱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세개 정도는 정리하셔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8회 시험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보석허가 청구서를 써라라고 나왔으면 이제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그첫 번째 문단, 추가되는 딱한 문단을 씀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 답안 목차 기준이에요, 소목차. 그리고 그 소목차 자체가 문제 읽는 기준이 됩니다. 메모 목차기도 해요. 보석허가 청구서가 나오면 형소법 95조 96조를 펴야 되는 거고,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나오면 형소법 70조를 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소 이유서가 나오면 361조에 다시 5가 나와야 됩니다. 그 법전을 펴놓고, 특히 이쪽은 그 70조에 써 있는 거랑 95조, 96조에 써 있는 거 자체가, 95조에 써 있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여러분들 답안의 소목차가 되고 메모에서 찾아야 되는 메모 목차가 돼요. 그런 것들을 찾아 읽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법전을 안 펴고 갑자기 안 보던 게 나왔으니까 대충 막 써야지 하고 써버리면 그냥 그첫 번째 문단 목차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답안에서. 그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아예 하루는 잡아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특별법이죠. 자, 특별법도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특별법 특강 따로 진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수한테 하니까. 특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규 강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주제를 따로 떼서 하는 건데, 특별법은 아까 예비수단이 올해 12일 했거든요. 특별법만 3일, 4일 동안 해요. 아예 딱 기본 강의의 지금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뭐 이걸 특강으로 따로 떼서 할 것도 없습니다. 예비수한테 해버리니까 기본 강의 때. 자, 그래서 뭐야, 특별법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별법은 여러분들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도 나오니까, 그쵸? 교통사고 같은 거 사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은 특별법까지 기본적인 시험범에 포함되는 시험입니다. 이게 뭐랑 달라요? 사실이랑 달라요.
사법시험 때는 2차 사례,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치면, 형법 2차 사례형 시험 볼 때는 특별법은 고려해서 제외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폭처법이니 특가법이니 결특법 같은 건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도 안 됐고, 혹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더라도 안 써도 무방하다 정도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정리가.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까지 무조건 고려해서 사례든 기록이든 다 검토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형법 같은 거 배울 때도 너무 막 강론 같은 거 배울 때 이거 특별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건 형법 수업이니까 특별법은 나중에 따로 배울 수 있다는 거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간죄 파트 배울 때 성포 가청을 같이 한번 훑어봐야 되고 명예훼손 배울 때 정통을 같이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그 강론에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잡히는 짜실짜실한 정통방법이나 아청 이런 법들은 형법에서 같이 쳐내버리고 기록에서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뭐야? 기록에서 따로 특별법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 배우듯이 법조문 정리하고 구성요건 정리하고 관련 판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통방법이나 아청 필요 없어요. 정통방법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정통방법 시험에 나오면 그냥 법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쓰면 돼요. 문제 풀면 됩니다. 미리 공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문 자체가 정비가 되게 잘돼 있고 조문의 구성요건 같은 게 되게 정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판례를 모르더라도 법조문만 읽어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100%풀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기출됐던 정통망법이니 성폭이니 아청법이니 다 그랬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법조문만 가지고 못 풀고 판례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성폭, 아청, 정통망법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태 기출까지. 여태 기출. 선택, 사례, 기록 다 포함해서. 대신에 어떻게 돼요? 법조문만 읽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법들은 따로 정리 강의 해야 되는 거죠. 강론 공부하듯이. 그게 딱두 개예요. 그게 부정수폐 단속법 위반죄고. 근데 부수법은 뭐 별로 볼게 없어요. 몇개 보면 되는 거죠. 조문 두 개랑 추가 몇개 보고 조문별로 판례 몇 개, 일반 법률 몇 개만 추가하면 돼가 이렇게 분량 자체는 적습니다. 대신에 따로는 봐야 돼요. 안 보면 이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중요한 거죠. 교통사고 관련 모든 법이에요.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 5조의 3 이런 거 있죠?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거는 여러분들 강론 공부하듯이 규정 정리 쫙 하고 규정별로 조문 해석하고 규정 그 조문 해석별로 딸려있는 판례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대충 한번 듣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3일 동안, 3일 동안 특별법을 한다 치면 이거 반나절하고 이거 이틀 반 동안 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도 특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걸 전제로 진행은 하되 전체적인 조문 개강부터 한 번씩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그쪽 정리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일순환 지금 이 노수환절을 문제를 이 노수환절을 딱 하나하나 이렇게 뜯으면서 공부를 할때 기본 베이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면 원래는 노수환절을 볼게 아니라 이쪽 얘기를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순환도 미리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지금 일순환 들어오신 분들이 더 소수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일단 딱 처음 나오면 기회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재가 일단 써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갈 겁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못 따라와요. 대충 그냥 형법 판례를 한번 다시 듣고 가요, 여러분들. 기록 강의에서 형법 판례 설명하고 형소 판례 설명한 거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록을 들어올 필요가 없이 형법 수업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 기록에서 무슨 전단문제 판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판례 설명 듣고 있으면 그 기록 강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형법에서 그런 거 들으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형법 판례, 형소 판례, 형법이랑 형소법 수업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 있는 판례들 있죠? 절차법이든 실체법이든 형법, 형소법. 다 형법 교재, 형소법 교재 들어가 있는 판례고 다 형법 수업, 형소 수업 때다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들입니다. 그런 판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기록을 따로 듣는 게 아니에요. 형법이랑 형소에서 한 번씩 들으면서 이해했던 판례를 기록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들으려고 기록을 듣는 거지. 여기서 형법이랑 형소 판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이해는 1차적으로 끝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들은 설명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기록에서 필요한 기본이에요. 기본이란 이게 다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증거법, 사실인정 이런 것들이 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 이런 식으로 답안이 써지는구나를 이제 뭐야 기본서로 정리해서 사례 푸는 것처럼 이제 쫙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어떻게 돼 있어요? 무명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어떤 거라고 생각? 이쪽 파트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지금 교재 한 권으로 문제로 딱딱 이거 짝 쪼개가지고 각각 사유별로 쪼개가지고 한 권으로 늘려놓고 문제 정리해놓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되게 좋은 교재예요. 왜냐면 그렇게 차근차근 끊어가지고 교재를 이렇게 문제를 다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답안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 지금 시중에 없죠. 이책 말고는.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이 책만 가지고 내가 기록이 100% 커버된다는 자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이랑 이쪽 얘기가 있어요. 이쪽은 아까도 얘기했죠? 형소법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추가로 볼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형소법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소법 수업할 때좀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메모법은 따로 좀 배우셔야 되고, 특별법은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최대한 교통사고 같은 것도 최대한 이제 조문에서 해결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르칠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길 듣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판례 같은 것도 추가로 봐야겠구나, 문제의식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백이신 분들은, 뭐 지금 미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업 듣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족한 거를 좀 판단해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시간 같은 거 확보 잘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면 양식 정리 같은 경우도, 일단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정도는 이제 설명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빠져있는 내용 있는 것들은 좀 후반부 가가지고, 좀 자료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일단 다루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교재로 가보죠. 3페이지 펴보세요. 자, 볼 것만 빨리빨리 봅시다. 자, 기록 작성 일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가본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세요. 형사 기록형 시험에서 메모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메모는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예요. 메모를 안 하면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정도까지 써 있으면 결론을 하란 얘기예요. 저도 하라 그러고 노소환 계신 하라 그러면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 다음 단락부터 쭉 읽어는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까지 4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기록을 보는 방법까지 결국은 메모라는 것 자체는 뭐다? 기록을 첫 페이지부터 어떻게 읽어나가면서 뭘 메모할 건지 보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보는 방법이나 메모법이나 관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기록을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요.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걸 메모하자. 그게 메모법인 거고. 자, 그러면 다시 3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자, 그 메모자료 나눠드린 걸 옆에다 펴놓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구애 시험을 아예 문제지를 따로 드릴까 했는데 너무 오바돼가지고. 일단 설명을 쫙 들으시되, 여러분들 기록 문제 정도를 한 번씩 쫙 읽어봤었죠?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그 기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지금 그 기록 문제에서 어느 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좀 떠오르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멍이 생기면 역시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들고 있는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훑어보시고 복습 단계에서 기록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은 메모를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메모, 그러니까 메모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끄적끄적 여백에 끄적끄적 하는 게 메모가 아니라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표를 구획해가지고 메모,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메모용지를 주잖아요. 메모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메모를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시험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막 번거롭게 행정력의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메모용지를 따로 줄 이유가 없죠. 근데 변씨가 지금 1회 때부터 지금 메모용지를 준건 메모용지에다 메모를 따로 해야 기록을 여러분들 풀수 있다라는 게 이미 출제자 입장에서 미리 검토가 돼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현실적으로 한 1, 2, 3, 4회 때만 해도 시험을 발로 풀어도 붙을 때라 그때는 그냥 메모를 대충 해도 붙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록 문제가 쉬워서 이게 메모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상대평가에서 그냥 다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서 붙어 나가는 것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회 이상이죠, 이제? 10회 이상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록이 어려워졌어요. 메모를 안 해가지고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이제.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제 뭐야 답안에서 뭔가 빼먹은 것들이 왕창왕창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답안 써가지고는 이제 시험을 운에 맡기게 되니까 메모는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정리하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메모는 예시입니다. 메모 예시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쫙 어떻게 하는지 한번 쫙 배우고 나서 본인이 기출문제 같은 걸한 시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배운 대로 메모를 쫙 하면서 풀어보고 그렇게 몇번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감이 잡힐 거냐면, 이런 거는 메모 따로 안 해도 내가 문제 풀고 답안 쓰는데 별로 필요 없겠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하면 목차 날려버리고, 이런 건좀 추가로 메모해야 될것 같은데 하면 목차를 따로 잡거나 여백에 따로 잡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메모법까지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왼쪽에 메모를 보세요.
자, 음영 부분의 목차를 봅니다. 목차 위에 보세요. 일단 공소제기 일자 체크하고 가요. 그리고 메모 목차를 보시면 피고인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지금 김갑동 이을람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피고인이 두 명만 나온다고 공지한 바는 없습니다. 세 명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명 나온다고 당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세 명이 나오면 처음 나올 땐 시험이 더 쉬워질 겁니다.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록 난이도가 전체로 올라가니까 세부쟁점은 좀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명 나왔다고 당할 필요는 없고, 근데 세 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다못해 한명더 나올 수 있어요. 한 명은 좀 그렇고 세 명까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죄명 쓰고요. 자, 공소사실 메모가 한 칸씩 해서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기타 사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3페이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메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순서대로 하되, 먼저 공소제기일자. 그러니까 지금 제 메모법대로 가면 메모는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왼쪽 위에다 표 위에다 올려놨죠. 왜냐면 공소제기일자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답안 쓸 때나 문제 풀때한 번씩 확인할 일이 많아요. 딱 눈에 띄게 왼쪽 상단에 박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행일시, 장소, 피해품 이런 거를 메모를 할것 같으면 당연히 공소사실은 피고인마다 다르고 죄명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피고인하고 죄명 메모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지금 메모가 공소사실 메모가 들어가는 거지. 사람하고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별로 공소, 피해자 이런 것들이 다른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메모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만 읽어가지고 메모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 메모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봐야 정리되는 겁니다. 메모법은.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피해품 등을 간단히 메모하는데, 자, 거기까지 일단 다시 메모로 와보세요. 피고인 일단 하고요. 죄명 메모하고 간단히만 지금 메모법을 개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기록을 봉이지를 뜯으면, 봉이지를 딱 뜯고 나서 문제란 답안 작성 어쩌고저쩌고 답안 양식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본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소제기 일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파악이 되냐면 기록 표지에서 바로 파악이 돼요. 기록 표지에 본 공소제기 일자가 써 있죠. 기록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고인 남, 피고인 1, 2, 3, 사건명 가나다라죠. 아니, 사건명 가나다라 써 있고 공소제기일자 써 있고 피고인 1인데 그 1, 2에 가나다라 사건이 조합돼 써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공소제기일자가 써 있습니다. 기록 표지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파악되는 게 공소제기일자예요. 원래 이제 이런 걸 기록 보면서 막 하루 온종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고인하고 죄명란은 어딜 보고 채워넣는 거냐면 답안 양식하고 공소장의 공소사실, 그리고 기록 표지까지. 공소장의 공소사실하고 답안 양식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피고인하고 죄명란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들어가 있지만 답안 양식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은 기재를 생략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재를 생략하는 것들은 구구절절로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의 공소사실만 가지고 메모해버리면 쓸데없는 메모가 들어가니까 답안 양식까지 참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답안 양식만 보고 죄명을 메모하시면 안 돼요. 왜? 답안 양식에서는 상습절도 부수법 한 줄만 써 있지만 상습절도 같으면 절도가 다섯 개면 다섯 줄을 잡으셔야 돼요. 각각의 절도마다 사실관계 쟁점과 결론이 다르니까. 부수법 같은 경우 수표가 다섯 장이면 다섯 장을 다 잡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답안 양식만 보고 죄명을 잡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쓰다 늘려야 돼요. 나중에 쓰다 고치는 건 이제 목차를 날리는 건 힘드니까. 그래서 답안 양식하고 공소장의 공소사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죄명까지 채워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목록 같은 거 이제 좀 보면서 증거는 판단을 쳐내고, 공소장 공소 사실을 보면서 지금 공소사실, 일시 장소, 피해자 품, 기타란을 채우는 겁니다. 자, 일시는 등장하는 일시는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최종 범행의 종료 시점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기록을 풀다, 문제를 풀다 보면,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와 범죄 종료 시점 같은 게 달리 나오는 범죄들이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막 쟁점 같은 게 추가되고 달리 볼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소장에 등장하는 일시는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같은 거다 쓰는 겁니다. 주간, 야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메모를 왜 해요? 내가 나중에 공소사실을 찾아볼 일이 있을 때 공소장을 또 찾아서 읽고 있으면 오래 걸리니까 필요한 얘기를 빨리빨리 남기는 겁니다. 메모는 누락을 방지하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문제를 풀거나 답안 쓸때 찾아볼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찾아볼 일 없는 건안 하는 겁니다. 시간 같은 건 당연히 쟁점 판단하고 할때 바로바로 찾아볼 일이 있어요. 침입 시점, 뭐, 종료 시점 이런 거 찾아볼 일이 있을 때 일시라는 쪽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소는 간단히 쓰고,
피해자는 말은 피해자라고 써놨지만 공소사실에서 등장하는 등장, 피고인 외의 등장인물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등장인물을 직접적인 피해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름 앞엔 꼭 피해자라고 붙여줍니다. 지금 메모해놓은 건 V라고 붙여요. 저는 V라고 붙이거든요. 왜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사람을 구별해요? 답안 쓸때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사람을 구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 법익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공소사실 답안 설치를 할 때는 사람 이름 앞에 피해자를 붙여줘야 되지만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 아니면 개인적 법익에서도 피해자 외의 제3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앞에 피해자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붙이면 틀린 게 돼요. 다 그걸 구별해서 답안을 쓰기 때문에 구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을 왜다 써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기록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이 약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뒤에 가다 보면 막 무슨 제3자 진술서 진술서가 쓰는데 이런 거예요. 그 지금 기록을 보면 채무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진술서가 딱 기록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록 읽다 보면 수사 기록 같은 거 읽다 보면 채무왕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 무슨 사실 무슨 공소사실 관련 인물이었지? 이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럼 이걸 메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해? 또 공소장 같은 데막 가거나 공소장에 공소사실 막 찾아 읽거나 아니면 막 피해자 진술조서 같은 거 다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찾는 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장인물이 궁금할 때 어떻게 돼요? 피해자 메모를 제대로 해놨으면 사람 메모를 제대로 해놨으면 그 피해자를 쫙 훑어보고 채무 아 사자 명의에서 돌아가신 아저씨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메모에서 바로 파악하려고 메모 보는 겁니다. 메모는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시간 절약하고 누락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장한장 찾아보면 오래 걸리니까. 딱 키워드 메모해놓고 메모를 보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깔끔하게 메모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헷갈리고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저보고 메모를 하라 그러면 지금 이 메모 드리는 것도 제가 딱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그냥 시간 맞춰 풀어보거든요. 남의 그 답안 안 읽어보고. 제가 실제 메모를 하면서 푼 거를 제가 손으로 한 수기 메모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실제로 수기로 들어가면 화살표 XP 이런 게 빠진 것도 좀 있고 가장 간단하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메모는 이것도 훨씬 지저분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피해자란 메모하고요. 피해품 쪽으로 가면 역시 공소사실에서 등장하는 물건, 객체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피해품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는 기타야 말 그대로. 기타 사실 앞에 분류하기 애매하지만 왠지 이런 것좀 체크해야 될것 같은 거를 기타란 비고란에 딱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일 오른쪽에 비고란도 한가 비워놨죠. 여기까지가 공소사실 메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소사실 메모도 지금 일시 장소 사람 물건 기타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어떤 순서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공소사실의 문장 순서예요. 이거 검찰 실무에서 메인이죠? 공소장에서 문장을 쓸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한 문장을 쓸 때요. 주체부터 쓰고, 공범, 일시, 장소, 동기, 피해자, 피해품의 수단, 방법의 행위 및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한 문장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고인 김갑동이 이윤란과 공모하여 2019년 어쩌고저쩌고 몇월 며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어쩌고저쩌고 있는 피해자 집앞 골목길에서 동기 피해자 누구누구가 돈을 갚지 않은 이로 화가 나서 오른쪽 뭐야? 화가 나서 피해자 정고수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세 차례 내리쳐 쓰러뜨려가지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저산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게 지금 뭐야? 상해치사 폭행치사의 공소사실 쓰는 거잖아요. 폭행치사. 그러니까 뭐야? 공소장에 공소사실 쓸때 이게 문장 구성 순서가 있어요. 단어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 쓸 때도 웬만하면 이 순서 맞춰 쓰는 게 좋습니다. 민사로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민사는 청구취지를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요. 민사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민사에서는 동기 같은 게 덜,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똑같습니다. 주체, 일시, 장소, 목적, 행위 및 결과예요. 이거 민사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법률 서면, 법률 답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 때, 시험 볼 때, 뭐든 읽고 쓰는 거에서 이 문장 순서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답안 쓸 때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도 이런 문장 순서를 안 지키고 막 쓰다가도 또좀 평소에 신경 써가지고 맞춰서 좀 수정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이제 바꿔 쓰기 시작하면 거슬려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죠. 어떤 예외가 있어요? 공통되는 거막 묶어서 빼주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응용이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 문제에서 읽는 공소장의 공소 사실 그 문장도 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메모를 할 거니까 메모 목차도 순서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대신에 공범은 앞으로 뺐어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피고인란에 보시면 김갑동의 똥글뱅이라고 잡혀 있는 게 지금 이을람하고 공모한 범죄 있으면 피고인란에 같이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대로면 그러니까 연수원 메모장은 A3용 줄을 줘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범란을 따로 잡아서 가는데 메모를 잡을 때 여러분들은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앞에다 따로 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본인 스타일대로 뭐 앞에다 쓸지 뒤에다 쓸지 뭐 목차를 잡을지 이건 본인 스타일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공소장 가지고 하는 공소 사실 메모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3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메모는 증거 메모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자, 세 번째 줄 어쩌고저쩌고 넘어가시고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메모를 하되 해당 쪽수를 적어놓고 나중에 메모에 표시된 쪽수를 찾아가지고 답안을 기재한다. 이건 답안을 작성하는 단계예요. 자, 뭔 소리냐면 그 여러분들 메모 드린 거 보시면 첫 페이지 김갑동 부분은 별게 없으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을람 거 보세요. 이을람 거 오른쪽에 증거 메모 보시면 지금 이을람의 첫 번째 정통 명예훼손하고 지금 그 작물취득 양가로 입원하고 사기방조 쪽 보시면 사실인정쟁점 잡혀가지고 증거 메모 막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데 증거 메모의 기본은 뭐냐면 항상 페이지 표시를 같이 합니다. 자, 마이너스 쪽은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고 플러스 쪽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증거는 검사 제출 증거와 증거 능력 없는 증거와 신빙성 탄핵의 대상이 되는 증거일 거고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다퉈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형사 재판에서는 간단해요. 형사 재판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는 뭐예요? 다 검사가 제출한 거예요. 검사가 우리가 지금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 제출한 증거들이 마이너스 쪽에 분류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플러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는 뭐예요 지금? 플러스나 체크되는 것들은 뭐겠어요?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다투는 사실과 관련해서 검사가 제출한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증거 능력 있고 직접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써있는 어떤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근거들이 돼요. 그 탄핵 증거들이 써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메모를 하고 나서 항상 괄호에 뭐가 들어가요? 페이지 표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증거 내용 자체를 메모를 통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 키워드 같은 거 일단 기록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고 그걸 이제 마이너스 쪽은 증거 이름만 플러스 쪽은 키워드만 체크해놓고 페이지 표시만 해놓고 답안 쓸 때 그 문장 표현 같은 게 필요하면 메모해놓은 거 보고 아 이런 거 필요했었지 써야 되지 파악한 다음에 페이지 표시한 걸 바로 펴가지고 밑줄 쳐놓은 걸 보고 답안에 베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증거 메모는 페이지 표시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당 그 파트 부분에도 밑줄도 치워야 되고 증거 기록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써있는 건데 지금 순서가 막 바뀌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가지고 3페이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메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난 메모해야지 결심해봤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셔가지고 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단락 보세요. 마지막 단락.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증거 목록상 따져봐야 할 증거들을 모기 확인해가지고 증거 능력 어쩌고저쩌고 메모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자, 쫙 무시하고 설명 다시 합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돼요. 자, 메모를 다시 펴두고 이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10분 쉬었다가 이 메모를 펴두고 가기 전에 메모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무슨 설명이 안 들어갔냐면 이 메모에서 공소사실 지금 설명을 끝낸 거예요. 근데 공소사실 메모는 지금 여러분들 어느 단계예요? 공소장이잖아요. 공소장 기록 제일 앞이에요. 그럼 아직 기록이 지금 초입도 안 들어갔어요. 공판 조서 같은 건 지금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쉬었다가 답안 작성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이쪽에 기본적인 설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기록 시험에서 쟁점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되는 쟁점별로 기본적인 답안 구성이 어떻게 나올 거며 그 답안 구성에 맞춰가지고 메모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메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맞춰가지고 그 증거 보죠. 증거 메모를 어떻게 하냐가 뭐라고요? 기록을 어떻게 읽으려냐예요. 기록이 있는 방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그 메모법 좀 마무리하고
기록 읽는 법좀쫙 개관한 다음에 그 교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